담은 코끼리 우선도요? 이게 그러니까 고첨비랑 물어보신 분들이 많던데 담은 천안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게 고첨비도 있고 야차도 있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를 것 같은데 고첨비도 중요하고 코끼리랑 고첨비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낫다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둘 다 중요도가 높아서 이거 한번 유튜브 각 한번 보려고 했는데 뭐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번 볼까? 지국천왕한테 볼까요? 지국천왕은 당연히 지국천왕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첫 번째 영순이는? 영순이는 이제 고급 천왕이죠. 얘 없으면은 이제 사천왕이 아니죠. 지국천왕 같은 경우 영순이는 무조건 고급 천왕검이고 그 다음에 1순위가 코끼리 2순위가 코끼리랑 각성 도철이랑 뭘 먼저 가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각성 도철 같은 경우는 얘는 대녀로 대체가 가능해요. 그리고 대녀 플러스 코끼리면은 사냥이 웬만하면 다 가능해요. 엔간하면 다 가능. 근데 도철 대녀 이러면은 물론 얘도 사냥이 가능해. 한데 대녀 코끼리에 비해서 사냥 속도가 떨어져요. 물론 컨트롤이 부족하신다면은 도철 대녀가 낫긴 한데 코끼리 대녀 같은 경우는 한쪽 파동 뿌리고 한쪽 대녀를 소환을 해. 그래서 한쪽을 코끼리 뿌린 쪽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대녀가 탱하고 있는 곳을 잡는 이런 식으로 사냥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냥 속도가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싼마이 대녀로 탱킹을 하고 그 다음에 도철을 뽑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1순위를 코끼리하고 2순위를 각성 도철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각성 도철 같은 경우는 이제 대녀로 어느 정도 이 뭐야 수합 가능 플러스 대녀도 있고 그 다음에 주작 독각기궁도 있죠. 주작 독각기궁. 네, 그렇기 때문에 지구천왕은 고천검 코끼리 각성 도철 순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목천왕 얘도 마찬가지로 영순위는 고급 천왕극이에요. 없으면 사냥의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리고 1순위가 당연히 코끼리겠죠. 광목이랑 너무 잘 어울림 플러스 허벤저스로도 쓸 수가 있지. 코끼리 같은 경우는 얘는 허용 데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목천왕 1순위는 당연히 코끼리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이제 각성돌. 아 그리고 야차까지 한번 꺼내볼까요?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그럼 야차까지 넣어볼까? 그러면은 0순위 고급천왕검 1순위 코끼리 2순위 각성도철 3순위가 야차가 되는데 도철보단 요즘 지구천왕 유저도 확실히 야차를 많이 가는 것 같아. 근데 좀 취향인 것 같아. 도철은 힘이전이 가능한데 야차는 퓨어탱이거든. 지구 입장에서는 그냥 퓨어탱이야. 그래서 지구천왕 입장에서는 요즘도 지구천왕 확실히 약간 지국은 힘이다 한방 딜이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2순위가 각성 도철이고 3순위가 야차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진로 상담 같은 거 들어가 본 결과로 좀 더 각성 도철을 선호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광목천왕으로 넘어가면은 각성돌이랑 야차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각성돌이랑 야차를 비교를 하자면 많이 애매해져요. 각성돌은 타적가 그리고 공중딜러 야차 같은 경우는 얘도 퓨어탱이죠. 이 차이인데 얘네 둘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갈려서 광목천왕 같은 경우는 뭐가 더 낫다고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 내 봤을 때는 각성 돌과 야차 중에 뭘 먼저 가야 되나요? 라고 누가 만약에 물어봤잖아. 그러면 대답을 못해주겠어. 왜냐하면은 각성 돌이 바라보는 방향과 야차가 바라보는 방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더 먼저 가야 된다 이거는 좀 애매한 것 같아. 광목천왕 같은 경우는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1끼리 2돌 3맹회라고 본다고? 아 진짜? 그리고 다문천왕 다문천왕이 정말 지문이 많이 들어요. 다문천왕 같은 경우는 고천비 대 코끼리 그리고 가끔 야차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보통 고천비랑 코끼리를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얘네도 방향이 많이 달라. 고천비 같은 경우는 딜 상승 수공수 노무기 기준입니다. 수공수 그리고 비휘 이렇게 세 가지를 바라볼 수가 있고 코끼 같은 경우는 그냥 딜 상승 이거 하나만 있는데 고천비는 공중몹도 잡고 생존력도 늘어나고 탱 강화 이렇게 유틸적인 면이 많아요. 근데 코끼리는 그냥 딜 상승 하나 끝이야. 딜 상승 하나 끝이어가지고 이 둘 중에 내가 어느 쪽을 더 원하지 나는 그냥 일반 몹 잡을 때 클리어 타임이 빨랐으면 좋겠다 그것만 보시면은 코끼리가 맞고 그 외에 유틸적인 면을 챙기시려면은 고첨이가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딱 정답이다라기보다는 둘 중에 어느 쪽이 본인 스타일에 맞는지를 살펴보고 고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나한테 뭘 갈 거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그래도 코끼리가 150억이고 고첨비는 100억도 안 하니까 공중을 포기하고 코끼리를 갈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음. 나는 다문은 진짜 싫은데 나도 코끼리 갈 것 같음. 솔직히 코끼리 갈 것 같죠.
진짜 고민 많이 되는데 진짜 딱 둘 중 하나 고르세요 하면은 코끼리를 갈 것 같긴 해. 아니면 고천비를 쓰다가 가격이 고천비는 100억도 안 하고 코끼리는 100억, 150억 정도 하니까 얘는 뭐 80억이면 될 거고 고천비를 쓰다가 코끼리를 가는 방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천비랑 코끼리가 뭐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힘든 부분이고, 그럼 여기서 도철이랑 야차가 있는데 도철 안 가요. 요즘 담은 도철 안 가. 아예 안 가. 옛날에는 당연히 많이 갔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야차라는 선택지가 나왔기 때문에 도철 같은 경우는 아예 안 가고 이제 3번에 야차가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야차는 담은 지전 해주고 피어탱도 좋고, 근데 비희라는 탱커가 있어서 야차가 또 겁나 급한 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야차가 3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천비 코끼리 다 뽑고 나서 야차를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문천왕 다음에 증장천왕이죠. 증장천왕은 첫 번째 군달이죠. 누가, 아니 첫 번째가 아니고 0번째구나, 0번째. 누가 봐도 첫 0번째가 군달이고, 그 다음에 고급 천왕주. 그 다음 야차 대 코끼리 비교한다면? 야차가 좀 더 먼저겠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우선순위가 확 떨어져가지고 코끼리는 뭐 더하지, 코끼리는 한 3.5번이지. 증장은 최상위 사냥터를 제외하면은 코끼리가 필요가 없어. 최상위 사냥터에서 섞여나오는 그 지상몹을 잡을 때 빼고는 코끼리를 안 써. 영순위가 나는 아무리 봐도 얘 미니전 마적각 10%를 나는 포기할 수 없다고 보는데, 딜 상승이랑 마나 리젠 이렇게 붙어있는데 뭐 딜 상승이야 미니전으로 받는 데미지 증가량 훨씬 더 크고, 마나 리젠 같은 경우 채우면 되니까. 물론 이게 불편하긴 불편하죠. 그 컨트롤로 커버 가능한 부분이라서 저는 0번이 군달이고 1번이 고급 천왕주, 0번이 고천주 맞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주관적인 생각을 붙일게요. 저는 군다리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군다리가 증장천왕한테 고천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거는 주관적인 거라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2번이 야차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도철, 옛날엔 각도철 썼어. 각도철로 이제 탱사냥 같은 걸 했었지. 각도철이나 아니면은 1축용 아니면은 뭐 2축용 이런 식으로도 옛날엔 탱사냥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다 웬만하면 다 노탱사냥을 하죠. 그래가지고 각도철 같은 경우는 일단 야차에 밀려가지고 각도철 뭐 힘이나 쓸 데도 없고 그냥 이걸 할 바에야 그냥 돈 좀 더 모아서 훨씬 나은 상위 탱커는 야차를 뽑겠다. 그래서 야차.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코끼리. 코끼리 같은 경우는 지상몹 저항 마이너스 15인데 최상위 사냥터가 아닌 이상은 지상몹이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기 때문에 코끼리는 이제 거의 맨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뽑게 되죠. 만약에 순수한 증장 유저일 경우에는. 노탱 사량 추세되면서 건달바 이전 사냥터는 각도철 야차는 안 쓰는 듯. 이거는 모든 여기 적혀져 있는 내용 다 원클 기준이에요. 다클은 해당 없습니다.